그 다음에 이게 요거 라이프 스킬 학습지. 라이프 스킬은 뭐냐면 지금 뒷담을 노래로도 하고 학습지로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 A가 너 보고 뭐뭐라고 했어라고 C에게 전했어요. 그럴 때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B, 뒷담 듣고 화낸 놈 C, 이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할까? 찌질이 올림픽이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 애들이 고등학교들이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대형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알고 사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때 사안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정작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정말 좀 사안 처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지도 않은 놈한테 코를 주질러 앉았으니.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교육합니다. 정말 이거는 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개념 없는데 개념 없다고 한탄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개념 없으니까 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하지? 그래서 만든 게이 찌질이 올림픽 학습지예요. 그 찌질이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모든 교실에 다 학급하면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몇 반이라고 표시만 해서 그냥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 통계를 다 내버렸어요. 자, 선생님들 뒷담 깐놈 A, 뒷담 전한 놈 B, 뒷담 듣고 화낸 놈 C. 애들은 어떤 애가 제일 찌질하다고 할까요? A, B, C 중에.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네. 영재들이야 영재들. 이제 그만 수업해도 되겠다. 참나. B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옵니다. 그게 뒷담을 전하는 행동을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 찌질한 놈이다, 넌 자식아. 그리고 통계를 내가지고 모든 교실에 애들 거울 옆에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다가 통계를 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약간 뒷담 까는 놈은 우리 학교에서 정말 찌질이 바보 천치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 이게 제가 만든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 학습지 중에 가장 훌륭하게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라이프 스킬 카페에 이런 학습지를 저도 좀 독해요. 100장도 넘게 만들었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게 그 100장 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차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